그러니까. 지금 멍청이 진짜. 삼겹살하고 오징어 스팸해서 먹을 거예요. 나이 먹을수록 이 사람 와이프 잔소리가 많죠. 젊을 땐 내가 잔소리지. 이 사람 와이프 잔소리가 많아. 나 이거 줘. 야채. 채. 이거 들어봐. 그 누가 있어야지 나오니? 아니 뭐니? 아! 아! 어 야! 괜찮아? 너 여기 굴렀으면 텐트 다 태워버렸다. 와 진짜. 아 뜨거워. 야 어쩐지 내려놓고 아직 불안하게 가더라. 아 뜨거워. 고추 괜찮니? 고추 탄 거 아니야? 아 진짜. 와 미치겠다. 겁나 뜨겁지? 우와. 우와. 와 빨리 그래 고추. 그래. 야 너 얼겠다 얼어. 살 뒤인 거 아니야? 괜찮아? 바지 벗어봐, 내가 봐줄게. 여보. 벗어봐봐, 봐줄게. 텐트 안에 들어가봐. 다 탄 거 아니야? 나 이제 출연된 거야. 어, 뜨거워. 수도가 와. 근데 바가지에서. 어, 뜨거워. 뒤인 거 같은데? 아니, 일단 뒤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이게 중요하지.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따 네가 저녁에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? 뭔 개소리야. 어? 100도씨 넘는 물이 터부었으니. 나 어쩐지 불안하긴 했는데 에이 설마 속겠네 했지. 어 나는 지금 순간 봤어? 내 몸이 저기 있는데 이게 네 이게 굴러가서 저기에서 텐트 탈 뻔했어. 그래갖고 내가 거기서 나는 그게 더 걱정됐었어. 이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 캠핑 전문가 이제 텐트를 못 친대. 아, 이제 끝났어 내 인생도. 뭐 남성으로 45년 살았으니까 나머지 45년은 여성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. 새삼스럽게 왜 그래. 나머지 45년은 여성으로 살아도 괜찮아. 우리 아들은 엄마가 둘이 생겨서 더 좋을 수도 있어. Nope. 어, 커트래, 씨부래. 고맙으면 불러, 찔러. 나는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줬잖아. 줬는데, 깜짝 놀라고 이쪽으로 좀 엎었으면 너무 다쳤을 것 같더라고. 근데 내 그 정신에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? 아, 기억이 안 나. 근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. 어떻게 했어요? 이쪽으로 불러간 거보다 이쪽으로 친 것 같아. 오오오오 예. 예. 사고는 걱정되고 긴장되는 순간에 나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진짜 신경 안 쓰고 아무 생각 없을 때 납니다. 상대방.